또 다른 실내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는 경남 진주.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반갑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있네. 뭘 가지러 갔는데요? 신발인가요? 신발. 아, 네. 이 신발은 캉구 슈즈라고 하는 특수 신발인데요. 신발 안에 스프링이 달려서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캉구 점프는 신발 하단의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이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생겼지만 이 밑에 스프링이 달려있어 점프를 할 때 코어에 힘을 주고 바운딩을 이용해서 뛰는 점핑 운동입니다. 신발 한쪽 무게가 2kg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고 뛰기만 해도 칼로리 소모는 물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어 체중 감량, 체력 향상에 아주 탁월합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다양한 효능으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참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코어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코어의 힘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캉구라고 생각해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코어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어떻게? 네. 일단은 처음 가만 서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움직여 볼게요. 네. 무릎은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살짝 부분이 체계적으로 배워봐야겠어요. 계속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몸을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몸의 부상이 없이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캉구 슈즈를 신고 몸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펼치는 캉구 점프. 특히 1시간 운동 시 10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는 만큼 단시간 높은 운동 효과를 자랑합니다. 야, 효과가 좋네요. 그렇죠. 너무 재밌고 짱나는 게 살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캉구 점프는 댄스, 복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동작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색 실내 스포츠라고 합니다. 지금 복싱 실력 보셨죠? 얼마나 격투기 선수보다 강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질 것 같죠? 아,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뼈가 늘어나고 하니까 막 무릎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무릎 아프고 그런 게 없고 더 건강해지고 출산 때 몸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고 나면 되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많이 들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